2022년 10월 29일 밤 10시 5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3년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뒤 맞는 헬로윈 축제가 열렸다. 많은 인파들이 좁은 골목길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 압사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현재까지 무려 153명의 안타까운 삶의 불이 꺼졌다.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참사가 일어난 시각, 기자는 현장으로 달려가 영상을 보내왔다. 하지만 차마 차가운 거리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사람들의 모습을 담을 수 없었다고 한다. 많은 언론들은 매시각 참혹한 현장 사진과 영상을 도배하고 그동안 답답한 현실에 갇혀있던 젊은이들이 하루를 즐기려 나온 것에 대해 자잘못을 지적하며 심지어 숨진 사람들의 자극적인 그날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 대형 유튜버들은 슈퍼챗을 켜고 슈퍼챗을 받아가며 오로지 성토만을 위한 시간을 채우고 선동하고 있기도 하다. 여과 없이 사고 당시의 현장 영상과 사진들은 각종 SNS를 도배하고 있다.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모두 시민의식을 발휘해 추가적인 유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혐오 표현은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더욱 가중하고 회복을 방해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혐오와 낙인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재난 상황 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다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지 모를 참사였던 것은 맞다. 좀 더 많은 경찰 병력으로 사전에 통제했다라면 하는 마음이다. 조금 불편해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그들은 방기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해 용산구청장도 서울시장도 행안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어느 누구도 사과합니다라는 말을 꺼내고 있지 않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공무원들의 사과는 애도의 출발이며 재발 방지의 시작이다. 침묵을 강요하는 애도보다는 우선 진정어인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그동안 너무 답답해서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하루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싶었던 젊음의 발걸음. 하지만 그 순간으로 멈춰버린 너무도 가혹하고 참담한 그날의 발걸음은 길바닥에 나뒹기며 길을 잃어버린 신발이 되었다. 유가족은 가슴이 찢어졌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생떼 같은 자식을 잃어 실신했다. 많은 시민들이 말문 막히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공황 속에 숨쉬며 살고 있다. 당황스럽고 어이없고 끔찍하고 슬픔이 몰려왔던 지난 주말. 혹시나 내 가족, 내 친지, 친구일지, 지인인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답답함, 분노 속에 담담하게 한 줄을 맞는다. 죽음은 언제 어디에나 있지만 그렇게 떠나면 안 되는 건데. 진심으로 온 마음을 모아 깊은 애도를 표한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